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주시 참사랑 정원입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 있으면 9월달인데요. 요즘 새로운 꽃들이 여러 개가 보여서 담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향도 진하고 예쁜 옥자마인데요. 백합과의 꽃으로서 굉장히 꽃이 아기자기한 예쁩니다. 백색으로 굉장히 예쁜 꽃을 피우는데요. 이렇게 한 목대가 쭉 올라와서 모여서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줍니다. 순백색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속에 볼도 들어있네요. 이거는 시나물인데요. 시나물도 이렇게 꽃이 모여서 피우니까 굉장히 아주 잘 자랍니다. 아주 굉장히 잘 자란대요. 꽃이 예쁩니다. 이거는 동말꽃인데요. 엔젤 트럼펫처럼 꽃이 나팔꽃처럼 쭉 이렇게 큰 트럼펫처럼 꽃이 피는 동말꽃인데요. 가을에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지고 이렇게 순백색으로 하얗게 옥자마보다는 큰데 이렇게 하얀 꽃으로 이렇게 예쁘게 펴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누드백이 꽃이 이렇게 한창 예쁘게 피었는데요. 이제 화사하니 예쁘죠? 산뜻하니 좋습니다. 이거는 허브식물 방아꽃인데요. 방아잎으로 부침개도 해드시고 또 냄새를 없애는 굉장히 요리에도 조금씩 입을 넣으면 좋은 방아잎꽃입니다. 이거는 봉숭아가 굉장히 모아져서 자라는 곳인데요. 빨간 봉숭아도 있고 연한 핑크색 봉숭아가 굉장히 화사하게 펴 있습니다. 이렇게 겹으로 된 채송화가 많이 피질 않았네. 몇 개밖에 안 피었는데요. 새로 만든 하단에 이렇게 겹 채송화가 예쁜 색깔로 펴 있네요. 이건 백일홍인데요. 굉장히 꽃이 화사하니 아름답습니다. 씨앗으로 이렇게 있어서 뿌려놨는데요. 여러가지 색이 이렇게 혼합돼서 피었는데요. 굉장히 화사하죠? 노란색, 빨간색, 핫핑크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모양도 이렇게 굉장히 풍성하게 겹으로 된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단조롭게 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한 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백일홍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피는 꽃 이렇게 스타일이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자란 것도 있고요. 굉장히 화사하니 좋습니다. 요즘 한참 백일홍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황화 코스모스라고도 그러고 노랑색 코스모스, 주황색 코스모스 섞여 있는데요. 꽃차라도 활용할 수 있는 코스모스 중에서도 굉장히 예쁜 코스모스입니다. 꽃차를 하면은 오렌지색이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우러나는 꽃차를 활용할 수 있는 코스모스입니다. 그리고 사이에 노랑이면서 백색에 가까운 백일홍 꽃이 펴서 사이에 섞여 있어서 굉장히 또 특색 있게 백일홍도 하얀색이 없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새로 만든 하단에 테두리에 돌 틈삭을 심어놓은 채송화인데요. 이렇게 산뜻하니 굉장히 예쁜 꽃을 피워줬습니다.
색상도 다양하고 채송화가 굉장히 화려하죠. 이거는 맨드라미인데요. 맨드라미가 굉장히 키가 커요. 키가 커다란 맨드라미입니다. 이렇게 닭벼슬처럼 꽃이 이렇게 어쩜 이렇게 풍성하니 꽃이 피는지 너무 예쁩니다. 옆에가 금개구리 꽃이 이제 화사하니 같이 어우러지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한 줄기에서 여러 개의 꽃이 풍성하게 이렇게 피어주는 굉장히 화사한 해바라기입니다. 이것은 저희 목수구. 굉장히 풍성하게 아름답게 피어주는 목수국인데요. 조그만 가지를 여기다가 옮겨놨는데 3년 됐는데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졌습니다. 굉장히 풍성하니 아름답죠? 이거는 꽃봄의 꼬리입니다.